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시민차를 훔쳐서 가장 쌈뽕하게 튜닝한 사람을 뽑아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쓸데없어 보이는 차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런 거. 세팅의 선택은 바로 D클래스 세이버 터보. 이거는 여러분들 명차죠. 어? 세이버 터보로 가면 고인물들은 아실 텐데 진짜 이제 그 차기의 명차예요. 실패가 없지. 세이버 터보. 자,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레그도 플러, 브레이크 플러,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장 쌈뽕한 거, 확장형 친스폴러.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도색된 뒷범퍼, 엔진 플러.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옆에다가 달아드릴게요. 사이드베기 머플러. 그 다음에 폭발물, 아니 달면 안 돼. 그 다음에 그릴. 그릴 같은 경우는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네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 둘레 도색.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 못 참지, 트리플 후비코 벌레잡이. 경적은 산안드레아스 루프.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조직 라이트. 도난 절도 방지 달아야죠. 자동차 보험 달아드리고요. 번호판 플러. 지하남의 도색. 1차 색상 어떻게 하면 가장 눈에 띌까? 민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조직? 오, 민트. 벌써부터 취향만 나는데.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초코로 가야 될까요? 펠처 브라운. 조직 상징 팀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롤케이지. 롤케이지와 CC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스포일러 달아드리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다메 휠. 휠 같은 경우는 로우 라이더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달러가 근본이지. 그 다음에 휠 색상은 브론즈.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조직 연기 달아드리겠습니다. 휠리바 뺄게요.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다들 자기 차 앞에 서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튜닝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동차 페이트님의 베네팩터 펜토. 여기서 유일한 소형차죠. 민트색으로 도색하고 이쪽에 딸기 우유를 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범퍼가 이렇게 귀엽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스티커 폭탄. 초보 운전 스티커가 아니라 알록달록한 스티커. 다음 차, 이거는 제 건데 제 차는 이제 민트 초코를 자동차로 형상을 했습니다. 바퀴를 보시면은 흰색이 있는데 이거는 치약을 상징합니다. 민트 초코를 팔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오디오 님의 인폰테 피닉스. 앞쪽으로 전투기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휠도 이렇게 빨간색에다가 전체적으로 빨강색 도색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킬링 같은 경우는 복장이 일단은 굉장히 화려하세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BF 인젝션. 근데 이거 페인트 칠을 어떻게 하신 거죠? 먼지가 쌓여있어요. 다음에는 바이프 테스님의 클래식한 자동차를 볼게요. 도색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빨간색으로 줬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색상이 두 개예요. 럽솔님, 자 보시면은 복장도 노란색, 자동차도 노란색, 그리고 라이트도 노란색, 바퀴도 노란색. 피렌체님의 샌드킹. 오, 시민차 중에서 진짜 거의 제일 큰 차죠. 이렇게 뭔가 초코색으로 도색을 해주신 모습. 타이어도 오프로드 튜닝되어 있고 상당히 멋있습니다. 다음에 마이갓, 이거는 진짜 진심 제 취향이에요. 언밸런스님의 알바니 엠페로. 뭔가 이제 갓그랜저 같은 네모네모한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 직각직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잘 준 그랜저. 다음에는 벤츠 지바겐인데 크롬으로 도배하신 0476님. 달러 휠에다가 팅 이렇게 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바님의 디클래스 맘바. 이렇게 레이스 튜닝이 아주 깔롱하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일 볼틱이죠. 이분도 라이트는 노란색, 그리고 색상이 포인트를 주신 모습. 이것도 도색이 이제 상당히 이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벤 리암님의 브라바도 렛 로더예요. 이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앞쪽에 드러난 엔진 페인트가 전부 다 떠있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빈티지 감성. 딩카 제스터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이 흰색 라이트가 상당히 이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주인은 8433님. 최발 피카드로. 오, 차종 같은 경우는 여미님. 라이트를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뭔가 청바지 같은 거에다가 흰색 선, 그리고 푸카로 상징을 넣어주었고요. 사이초님의 바피드 도미네이터. 다음에 이 차 쌈짱님.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검정, 빨강, 흰색으로 포인트를 잘 줬어요. 이쪽에 상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기랄님의 썰튼 RS. 당장 레이스나 트랙을 나가도 될 것 같은 화려한 튜닝을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내부에도 레이싱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바퀴는 오프로드이네요. 랠리카로 이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민트 BMW. 벤츠님의 우베르트 지온 카브리오. BMW에 민트를 입히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안쪽에는 빨간색 시트를 넣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량, 오 이것도 이쁘다. 베네팩터 슈아처. 이렇게까지 튜닝이 되는 건가요? 한쪽은 짜장면, 한쪽은 짬뽕. 왼쪽에서 봤을 땐 이런 모습,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 동시에 두 가지의 멋을 낼 수 있다. 자, 이제 모든 자동차는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쁘다고 생각되는 자동차 근처에 모여주세요. 대신에 자기 차는 안 돼요. 벤츠 한 표, 쌈짱님 한 표, 한 표. 저기 두 표 있고. 이쪽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잠깐만, 여기네. 여기도 한 표. 자, 우승자는 이분인 것 같아요. 자,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마이바츠 페넘브라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튜닝 실력을 가진 금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아, 이거는 쌈뽕상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쌈뽕상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차를 때려. 이 차 이름이 뭐죠, 이거? 페라리인가? 일단 때려.